네, 정말 첩첩산중인데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전 세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미크론... 이거 전염력이 엄청 세다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환자들의 전파 상황들이 많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들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다만 이제 그 현상을 보시는 게 남아공의 한 주에서 델타 변이가 100% 유행하고 있었는데 3, 4주 사이에 이제 확인된 환자 중에서 거의 75% 이상이 이 변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델타 변이보다는 어떻든 뭐 전파력이 강하든 뭐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든지 간에 전파의 양상 자체는 더 강할 수 있겠다 하는 추정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남아공발 뉴스를 보면 근데 그 증상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는 또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따라붙던데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초기 감염자들이 되면 젊은 층에서의 감염이기 때문에 이게 중증이나 이런 게 진행을 잘 올라가기 잘 안 하기 때문에요. 예.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워서 좀 대규모의 그런 환자 발생에 대한 역학 데이터가 나와야 이게 이 부분이 정말 중증으로 진행률이 델타나 뭐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한 곳이 보니까 아프리카 8개 나라라고 하고 이곳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백신 어떤 접종률이 떨어지는 나라고 결국은 선진국이 백신을 싹쓸이 하다 보니까 백신 불평등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던데 동의하세요 교수님도? 네, 전 동의하고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접종 완료 비율이 한 7% 내외밖에 안 되고요. 1차 접종 마친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런 이제 저소득 국가에다가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백신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급하기로 했던 양의 5분의 1도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이제 개별 국가가 이제 그 백신을 계약해서 먼저 공급을 하다 보니까 물량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진국들의 이제 책임론도 또 최근에 부스터샷까지 맞게 되면서 더욱더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처도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버렸는데요. 일단 이게 지금 PCR 검사로는 판별이 안 된다면서요? 네, 워낙 이제 변이는 PCR 검사만으로 확인이 안 됐는데 기존에 이제 델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수 PCR을 개발해서 이제 확인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은 이제 유전자 전체를 이제 전장을 이제 검하는 그러니까 읽어드리는 그런 시퀀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의 여러 부위가 변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PCR도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금방 개발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유전자 데이터가 이미 공개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수 부위 몇 군데에 대한 부분들을 PCR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검사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교수님? 네, 예, 뭐 개발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시퀀싱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PCR로 확인하겠다라고 밝혀졌으니까 일단은 이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제 걸러낼 건가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좀 취했잖아요. 네. 이건 어떤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 뭐 특정 감염병에 발생하는 국가에서 입국을 금지한 건 이번이 사실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입국 금지가 가능하게 작년에 이제 법률이 개정됐고 그걸 처음으로 시행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근데 다만 지금이 이제 아프리카 국가에서만 유행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확산이 됐을 때 특히 델타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랑 미국 확산되고 나서는 바로 우리나라에 바로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방법이 일시적으로 이제 유입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시간을 버는 거로 작동을 할 거지 이게 완벽한 방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기존 백신으로는 이거 막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교수님은? 네, 일단 지금 이제 감염자 사례들을 보게 되면 백신 접종 완료했던 사람들의 돌파 감염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일단 이제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겠다도 얘기가 나오고 유전자 분석에서도 베타 변이처럼 백신 효과를 더 떨어뜨리는 부위에 비슷한 변이가 발견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실험실에서 일단은 그 중화항체의 능력이 정말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서 빠르면 한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감염자 중에서 이제 돌파 감염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한 역학 데이터는 뭐 짧으면 2, 3주, 길게는 한두 달 정도 나와야 실제 상황에서의 백신 효과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자가 발표한 걸 보니까 앞으로 100일 안에 그 이 여기에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뭔가 발표는 했던데요. 네. 그 10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긴 기간 아닙니까 사실? 근데 사실 이제 예전에 이런 변이가 나왔을 때는 한 6개월 이상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이게 mRNA 백신들 같은 경우는 이미 유전자로만 구성된 백신이다 보니까 유전자 배열, 그러니까 변이된 배열에 대한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이제 100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1단계, 2단계 연구 정도를 통해서 실제 상용화되는 시기까지를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 상당히 오히려 짧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물론 이제 어떤 그 이제 개발하는 기간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역 대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네. 과연 100일 동안 틀어막을 수 있겠느냐, 이게 가능한가, 이게 좀 그 궁금하고 걱정돼서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네, 일단 이제 뭐 기존의 백신 기술로는 1년 이상 걸리는 부분들을 이제 100일에서 한 6개월까지는 단축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백신이 이게 정말 의미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유입 차단이라든지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아, 근데 지금 저 진행되고 있는 문답에서 약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게 기존 백신이 전혀 쓸모없다라는 이야기처럼 그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이건 좀 더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근데 예. 어쨌든 이제 돌파 감염과 같은 이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도 그 중증 예방 효과는 특히 이제 이런 중화항체능보다는 T세포 면역이 주로 작용하는데 T세포 면역은 변이에 대해서 그 떨어지는 정도가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중증 예방 효과는 상당 기간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기존 백신을 우선 잘 맞는 것도 일종의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대비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오늘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오미크론이 이제 다시 이제 출현을 한 거잖아요. 네. 이러면 큰 틀에서 다시 손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이제 국내 유입에 대한 감시하고 유입 차단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의 델타로 인한 유행 상황, 특히 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중환자실 부족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미크론이 영향을 주기보다는 지금 자체에 대한 그 대비를 어떻게 할 건가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예, 예. 또 오미크론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지금 현상에 대한 대책은 따로따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따로. 그러면 네. 그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지금 그 병실 같은 게 거의 포화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근데 방역 패스를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대책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언급이 안 됐습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는 일단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유행 상황이 꺾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 비상계획을 바로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 예.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 특히 이제 사적 모임의 숫자라든지 또 사적 모임 안에서 미접종자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줄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대를 가지고 의견을 이제 냈는데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의견은 냈는데 정부 차원에서 네. 걸 받느냐 마느냐 이 문제만 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방역 패스 강화라고 하는 대책으로만 한정을 한다면 지금 이게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방역 패스의 강화 측면에서 이제 식당하고 카페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적 모임 제한하고 미접종자 수를 줄이는 거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논의되고 있었던 거는 그냥 18세 미만의 그런 방역패스 면제를 면제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내용 정도만 포함돼 있었어서 그거 정도로는 뭐 당연히 지금 현재 주로 감염이 되는 게 60세 이상이고 중증 환자로 진행되는 것도 대부분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네. 60세에 대한 예방 조치로는 현재 방역패스 강화만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어떤 방역 접종, 그러니까 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또 반발 조짐도 나오고 있다는데 여기에는 좀 뭔가 이게 부작용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소문이 그러니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에 대한 이제 신근염의 빈도가 이제 좀 높다고 돼 있기는 한데 네. 대부분의 이제 미국이나 유럽 데이터 보면
일주일 이내 거의 대부분 회복되고 사망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훨씬 이런 이상 반응에 보다 위에보다 훨씬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백신 접종, 특히 청소년에서의 백신 접종은 특히 학교의 수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이득이 네. 훨씬 커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청소년 본인 그다음에 그 부모들에 대한 설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